저는 일단 관심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율자동차 그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 왜냐하면 이쪽에 최근에 이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두 분야에 일단은 관심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네.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면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세계 1등인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였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4분기인가 그때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예전에도 18.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왜냐면 일단은 매출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익률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을 이제 유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데 그 문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유율 격차를 이제 줄인 게그좀 상당하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조금씩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 이상 간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이제 점유율 격차도 이제 줄게 되면서 폭이 이제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좁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은 확실하게 뭐확 획기적으로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갈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게이 파운드리 분야가 그 산업적으로도 파이가 커지고 그래서 삼성이 뭐 TSMC를 뭐 넘으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파이 자체가 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늘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이것도 그 산업 자체가 좀큰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커질 겁니다. 파이 자체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같은 마켓쉐어를 이제 유지한다래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그 파운드리 예, 그런 요청을 하던 기업들, 그런 설계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도 좀 이렇게 삼성전자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좀 포착이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고객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은 특징이 뭐냐면 첨단 공정이 좀 높아요. TSMC는 그렇진 않거든요. 다양합니다. 고객들이.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첨단 고객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런 고객들을 모셔오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큰 고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중요하거든요. 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삼성전자가 이 점유율 격차를 더 줄이려면은요, 좀 어떠한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일단은 가장 관건이 뭐냐면 첨단 공정일수록 삼성이 문제가 뭐냐면 수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5나노 할 때도 이제 수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양품을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불량 대비 이제 양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높지가 건데, 않아요. 그게 5나노 그때도 이제 상당히 높지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4나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역시. 숫자가 아마 20, 30%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7, 80%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퀄컴도 이제 엔지니어나 이런 높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계속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 자체도 경영 진단 지금 들어갔습니다.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마켓쉐어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구나. 이게 램 쪽에서는 굉장히 수율이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RAM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쪽은 원래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파운드리는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TSMC는 이제 오랫동안 해왔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EUV 공정을 도입한 다음에 그 역사가 길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TSMC는 혹시 그 4나노 쪽에서 수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TSMC보다는 상당히 높죠. TSMC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또 역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공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삼성보다는 뛰어납니다. EUV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신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납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야 되는데 그 수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수리 안 나오면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리 안 나오다 보면은 가격이 높아져요. 원가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안 남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는 예. 이게 수율이 거의 핵심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흔들리면 아무래도 그, 예. 그 맡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TSMC로 오히려 더 가려고 하죠. 맞습니다. 않나? 그래서 지금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4나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마 3나노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약간 위기가 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GA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3나노에서. 예. 올해부터 아마 양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치고 나간다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은 거죠. 아. 예. 근데 그... 봐야 됩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지금 현재 예. 상태는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면이 약간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수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좀 시장 점유율이 예. 조금 뭐 격차를 줄였다고 하는데 예.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올해 어떻게 이제 3나노가 양산이 돼가지고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혹시 이 GAA라고 예, 예. 여기 하나의 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요건 어떤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일단은 그 미세화로 갈수록 이제 누설 전류가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을 다 싸는 겁니다.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상당히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아마 성능도 아마 TSMC보다 더 잘 나올 겁니다. 아, 예. 이게 GAA 방식은 예. 3나노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3나노부터 하는데 아. TSMC는 이제 그게 일단은 안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나노가 아니고 이제 2나노 그때부터 이제 한다고 이제 방침을 정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서는 거죠, 삼성이. 그래서 치고 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럼 4나노에서는 현재 좀 수율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2나노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가야 되는 거고요. 3나노는? 올해 아마 3나노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 하반기 3나노부터 예. 벌써 삼성은 GAA 방식으로 예, 도입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GAA 방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새로운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TSMC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잘 해왔고 또 3나노로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뭐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걸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3나노 해도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1993년도부터 넘버원을 유지했어요. 네. 벌써 거의 30년 됐잖아요. 한 번도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계속 수율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훨씬 더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원가를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럼 93년도 이전에는 예. 조금 불안불안하고 너네가 뭐 처음에는 그런 게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넘버원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이제 싹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제 잘 해왔고 한 번도 이제 1등을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이제 수율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좀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20% 30%면 상당히 낮은 것 같긴 한데 예, 예. 어떻게 미래를 좀 낙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기대를 걸고 있어요. 3나노 GA 방식에서 앞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좀 봐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되나요? 아,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어차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노하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메모리 쪽에서 오래 해온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MD가 막 인텔을 앞서기도 하고 예, 예. 막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 벌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예. 삼성도 물론 그런 전략이 예. 있다. 예. 그런 가능성을 아예 버리지는 말자. 예, 그렇죠. 일단 예. 뭐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예. 아, 그 올해 하반기가 예. 좀 기대가 되네요. 예. 네, 3나노 주의 또 하나가 그 삼성전자가 MRAM 기반인가요? 예, 예, 그렇죠. 그 인메모리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예, 예. 어, 이건 또 뭔가.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M은 이제 그 자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석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자기 저항 메모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DRAM하고 그다음에 NAND 플래시의 어떤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도라든지 집적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NAND 플래시의 장점이 뭐냐면 비휘발성이거든요. 네. 한번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 특징이 또 메모리에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왔죠. 원래는 이게 1974년도에 IBM에서 먼저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어, 뭐 그러다가 이제 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랬다가 이번에 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컴퓨터 구조가 보시면 예전에 이제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CPU, 프로세서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따로죠.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동시에 합니다. 뭐냐면 이 메모리 안에 메모리 저장 기능도 있지만 프로세싱 기능도 있어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또 이걸 처리하는 게 이제 병렬로 처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나의 칩 안에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이제 메모리하고 CPU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잖아요. 둘이 이렇게 통신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통신하다 보면 이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력 소모가 많겠죠. 근데 이거는 한 칩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통신이 필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력 소모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이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게 이제 뇌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도 하지만 연산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뉴로모픽 반도체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좀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작아질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거 MRAM은 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똑같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메모리가 들어가는 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CPU나 이쪽에도 같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스마트폰. 하나만 이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예, 다 예, 들어갈 예, 수 있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세계로 최초로 만들었다는데 예. 이게 상용화 되는 시점은 앞으로 아마 그렇죠. 네. 앞으로 아마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예. 그럼 아마 뭐 논문에 이제 제시했으니까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제 삼성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PIM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프로세싱 인 메모리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HBM 반도체도 적용이 됐어요.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예. 아, 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예. 그럼 원래 삼성전자가 잘해왔잖아요. 예. 그럼 그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 거의 최첨단 기술이라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예. 이제 거의 뭐 후발주자인 뭐 예. SK 하이닉스나 뭐 그 밑에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라고는 이제 또 차별화가 되는. 그렇죠. 차별화가 아, 될 수 있죠. 예.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또 그 DRAM에서 예. 뭐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다고 DDR5? 예, 예.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또. 예, 그 뭐냐면 예. 일단 DDR4가 있었어요. 요거보다 이제 기능이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EUV 장비를 씁니다. 네. 하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30%가 줄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2배 이상 늘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를 쓰면 그렇게 효율이 좋아집니다. 어. 성능도 좋아지고요. 어. 그래서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14나노급인데 이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도 도입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게 아니고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조만간에 이제 EUV 장비를 도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은 그러한 반도체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DDR5가 뭐냐면 DDR 이게 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클럭 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라이징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폴링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인데 이때 동시에 이제 두 군데서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싱글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올라갈 때 한번 그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하다 보니까 두 배 이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5세대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양산이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30% 이상 올라갈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DDR4에서 예. DDR5로 간 게 예. EUV 장비를 통해서 가능했던 그렇죠. 거고 예. 거의 모든 게 이제 성능에서 두 배 이상이 그렇죠. 예. 요게 DRAM이에요. 참고적으로. DRAM.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요거랑 아까 예. 그 말씀해 주신 MRAM하고는요. 예.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가요? 일단은 뭐 DRAM에는 뭐 그 인공지능 그런 게 이제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이라든지 이쪽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아마 적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MRAM이라는 게 예. 약간 이게 뇌하고 예. 그 몸하고 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걸 만들긴 했지만 예. 이 DDR4라는 거는 그냥 그 순수하게 램 쪽에서 더 성능 그렇죠. 좋은 걸 그렇죠. 만들었다고. 예, 그렇죠. 예. 아, 그럼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같이 그렇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개발이 어느 정도 아. 또 진행되면 나중에 적용이 되겠죠. 네. 근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M은 지금 일부 적용이 되고 있어요. HBM이라든지 몇 개 이제 메모리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그런 게 성능이 엄청 좋아지면 예. 이 DDR4나 5 이런 게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명칭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아,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예. 되게 약간 중첩되는 분야도 좀 있는 거고 역할이 예.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통합적인 그렇죠. 개발도 그러니까 하고 그게 아마 메모리에도 인공지능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DRAM에도. 예. 그러니까 이 DDR5 같은 거는 진짜 약간 그 인공지능 그런 요소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 일부가 포함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획기적이지는 않죠. 아, 예. 네. 그리고 이것도 DDR5도 예. 그러면은 삼성이 되게 앞서가고 있는 분야인가요? 그렇죠. 지금 삼성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도 일부 하고 있어요. 예. 아, 예.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아직은 막 그렇게 상용화 되진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 되면 20% 이상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가를 예. 보면은 예. 진짜 램의 그 가격에 예. 따라서 DRAM 가격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이 DDR5가 만약 좀 그렇게 20, 30% 더 비싸게 팔 수 예. 있고 예. 많이 팔린다고 하면 예. 상당히 주가도 탄력 있게 올라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마진도 올라갈 테니까요. 상당히 괜찮죠. 아, 그렇군요. 예. 아, 또 이런 면은 또 굉장히 그 1위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아, 파운드리에서도 이런 DDR5나 예. 이런 거, MRAM이나 예. 이런 게 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예. 아, 그게 아까 이제 3나노에서 GAA 방식. 예.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메모리는 3나노 그렇게 갈 수가 없고요. 아. 일단은 10나노 때에서 이제 멈출 겁니다. 아. 예. 개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거기서 성능을 네. 더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DRAM에서 네. 그 최첨단으로 잘하고 있는 거를, 그 기술 개발 잘하고 있는 거를 파운드리에서도 좀 네. 구현해주면 너무 좋겠다. 예, 예. 예.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예. 지지부진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제가 반도체 비즈니스 과정을 제가 하나 개설했는데요. 어시스트라고 하는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거기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하는데요. 금요일 날 6시간씩 해가지고 6주 동안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돼서 이제 관심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시스트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대학원에 예.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예. 구글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네, 예, 나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예. 또 문의 번호나 이런 것도 있어서 연락을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 팜플렛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일단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럼 예. 그거를 교육을 만약 36시간 두 달에 예. 걸쳐서 받게 되면은 예.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분야.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많이 이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설한 겁니다. 야, 그 한국 하면 예.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반도체 비즈니스에 앞으로 미래도 너무 밝고 예, 관심 예. 많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꼭 한번 커리큘럼이나 예. 이런 거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예. 또 교수님을 만나요. 뵙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일단은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한 비즈니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모셨습니다. 예,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실무에 있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많이 모셨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많이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들으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